자, 트리거를 일단 구석 탈출. 지지. 게이지를 하나 게이지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데미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잡기. 지지 선수가 예. 별로 중거리가 중거리 상황에서 자꾸 대쉬를 하거든요. 아 방금 예. V 스킬을 두 번 활용하면서 마무리죠. 그 V 스킬 게이지를 회수한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보고 들어간 거죠. 벨로린 네. 선수가 아 요거 V 스킬 두 방이면은 네. 아 요런 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지지 선수에게 두 번째 세트는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벨로렌 선수도 상대를 다운로드하는 이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대처가 되거든요. 예. 멘탈 금방 잡고 잘했습니다. 지지 선수 아까 전에 제시를 잡고 쓴다고 했는데 지지 사이에 껴들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벨로레 선수가 또 중거리 견제를 자주 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오. 아 좋아요. 지금 쿨리건에서 또 성공시켜줬고 유연하면서 지지 선수가 벨로레 선수 계속 의심하거든요. 자세 다치는지. 네. 근데 벨로레 선수 다 맞추고 있어요. 잡기 다음에 안 잡기 다음에 의심하면 안 돼요. 안전선을 네. 계속 카운터를 뽑고 있어요. 근데 벨로레 선수도 저렇게 영원히 비비는 선수들한테 너무 많이 당해봐가지고 이제 저 정수사님 안 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네. 정세 안 할 거 많이 안 깐다. 나는 얘기도 할 정도로 그냥 질려있기 때문에 약발 약발. 아니 돌아왔네요. 평소에 벨로렌 같아요. 그리고 이 지지 선수가요 대공이 좀 많이 약하네요. 예 대공이 안 나와요. 대공을 안 봐요 거의. 아무래도 이제 그 지대공이 약하니까 공대공으로 처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꽁챙이들이. 빌려서 한번 탈출하고 게이지 상황 비슷하고요. 지지 선수 입장에서는 CA라도 한번 써가지고 데미지를 뽑는 게 어우 EX를 썼네요. 상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두 번!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안 쓰고 이번에 또 예. 약발 깔았네요. 네. 그것도 맞았으면 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강선! 자 히트 확인하고 하나 아끼고 일단은 적을 보내고 잡기 중선! 자 CA 있거든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고 네. 먼저 자 캐논 스트라이크 약발 잡기 마무리죠. CA 있죠. 아, 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벨로렌. 공작기로 상대를 세워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무적기가 없는 세상이거든요. 네. 꽤 없겠죠. 네. 만약에 낙법
You win.